자, 오늘 주제는 매직 블록이고,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이렇게 저희가 매직 블록을 사용을 해봤을 때 이 효과가 굉장히 좋았었단 말이죠. 그럼 다른 무기도 한번 사용을 해보자, 이게 진짜 효과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좀 정보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매직 블록을 함부로 사용을 했다가 얼룩을 지우려고 했다가 더 큰 피해를 입으신 그런 분들이 더 많으셔가지고, 오늘의 영상은 이 매직 블록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 매직 블록의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정보를 찾아보니까 매직 블록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일단 플라스틱에 작업을 할 건데 이 마스킹 테이프를 해놨지만 여기 전체를 하지는 않고 저 허량 부위만. 찰자한테 허락을 받았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허락 받았다 해도 여기 전부를 다 해버리면은 좀 그러니까 일정 부위만 작업하도록 할게요. 이게 매직 블록이 되게 막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막 욕실 청소할 때도 써, 싱크대 청소할 때도 써.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차의 어떤 이 세차로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얼룩들이 있을 때 매직 블록을 이어가면 괜찮겠다 싶어서 이게 사용을 했다가 큰일 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근데 나도 저번 촬영할 때 그 생각 했었어. 매직 블록을 막 잘 지워지길래 실내에 써볼까 생각했어. 그치. 그래서 나도 원래는 영상 콘텐츠가 그거였었는데 이게 위험하더라고. 봐봐. 만약에 여기에 이게 얼룩이 있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문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얼핏 봤을 때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떼면은 반짝반짝 거리는 코팅이 벗겨지네. 광택감이 없어진다고. 광택감이. 오, 진짜. 오, 티너. 반반 티너. 딱 티가 나지. 이렇게 광택감이 사라진다고 이렇게.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제 진짜 살짝만 문지르고 지금 뗐잖아요. 예를 들어 뭐 그래 뭐 선크림이 묻었다고 치자. 그러면 이거를 지우려고 진짜 있는 힐끔 문지른단 말이지. 아주 막 자, 이제 선크림 짜증나서 이러면서 막 하다가 하면은 이거보다 더 심한 거야. 진짜 하얗게 되기도 하겠다. 진짜 하얗게 되는 경우들도 엄청 많고. 일단 플라스틱 썼을 때는 이렇게 또 하얗게 된다. 매직 블록 쓰지 마셔라. 자, 그럼 다음은 가죽을 작업을 해볼 건데 가죽도 바로 문질러 볼게요. 약간 내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괜찮나? 자세? 괜찮죠. 나 좀 손가락 거 잘라. 왜 학창시절이 떠오르게 해. 하여튼 문질러 볼게. 이거 봐. 저기 봐, 무광됐다니까? 이게 원래 일반 가죽. 약간 광택감이 있는데. 근데 여기는 위에는 지금 거의 무광이 됐어, 무광. 색감 잃어버렸어, 그냥 막. 아니, 근데 진짜 형, 이럴 때는 어떻게 해? 이럴 때는 이제 일반인들이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거는 진짜 일단 디테일링 샵에 가봐야 돼. 아니 그래도 뭐 세차용품 같은 걸로 뭐 좀 가리거나 그런 건 안 되나? 일단 이 가죽의 색감이 없어졌잖아. 여기다가 가죽 코팅제를 바르면은 일시적으로는 다시 괜찮아진 것 같아.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이제 원상 복구가 되는 거야. 아이고. 아니, 내가 하면서 참 아유 마음이 아프네 이거 진짜. 자, 그럼 다음 뭐 할 건데요? 이제 도장면에도 한번 문질러 봐야지. 근데 이 차는 하얀 색상이기 때문에 안 보일 텐데? 안 보여. 차를 바뀌어갈 거야. 뭘로? 바깥에 이 차가 서 있네? 아, 내 의견. 너무 긴장하지 마. 좋은 영상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형은 알고 있는 거잖아. 지금 여기 문질면 잘못된다는 게. 막 되게 막 기스나고 막 뿌이지고 막 심하면은 이제 막 파요. 근데 내 차에? 근데 이사님 차에는 왜 안 해요? 내가 저번에 거품소를 문질렀어. 약간 그래서 할 말이 없어. 약간 그거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할 말이 없어. 자, 일단 영상 시작. 자, 그럼 바로 도장면을 문질러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매직 블록을 이용해서 도장면에 물때나 아니면 뭐 새똥 자국 아니면 뭐 타르 이런 거 있을 때 매직 블록으로 문질러야지 하시고 문질러주시는 분들이 아주 큰일이 나는 건데,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 이건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기 때문에. 일단은 스크래치 없다는 걸 보여드려요. 그래. 조만간 생길 거니까. 이렇게 스크래치가 없습니다. 혹시나 스크래치 남으면은 네. 뭐 복원해 주나요? 뭐 그것도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제 아니 그렇게 크게 한다고?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만지면은 그냥 말랑말랑 스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문제되면 이제 결과는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코팅 친구 없어지네. 코팅 친구 깎이네. 아 된 거 같아. 야 이거. 아 솔직히 저 이렇게까지 많이 생길 줄 몰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아 잠깐만 눈치 보게 되네 막 하여튼 이게 매직 블럭을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직 블럭? 이게 인터넷에 그냥 매직 블럭 뭐 원리 뭐 이렇게 검색을 해도 금방 알 수 있긴 한데 이게 뭐 입자가 뭐 미세먼지보다 더 작고 이게 뭐 마찰을 일으켜서 막 뭐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사포인 거예요, 사포. 엄청 고운 사포 같은 거. 응, 그런 느낌인 거지. 그때 이 사포 같은 거를 문지르면, 이렇게 문지르면, 당연히 기스가 생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일반 스펀지니까, 말랑말랑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경각심이 없는 거지. 부드러워서, 뭐, 도장면에 뭐, 어디에 사용해도 안전할 것 같기도 하고, 물때 같은 거 잘 제거가 되니까, 주방이나 욕실이나 이런 데 썼을 때, 그러니까 도장면에 써도 되겠다. 자동차에 써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사용하시면은 이 영상처럼 된다. 그러면 저번에 르반떼에다가 썼었잖아. 어, 유박제거전 갈 때? 그때는 막 모르고 막 썼지. 그렇지 몰랐지 이거. 그러면 효과도 좋은 것 같았지. 근데 이 정보를 찾아보다가 일단 르반떼를 다시 한번 보니까 뭐 차주만 알 것 같긴 한데 색이 살짝 좀 뿌얘졌어. 그래도 그렇게 됐나? 아 이 매직 블럭도 조금 자동차에 쓰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안 좋지 않나. 안 쓰는 거를 권장한다. 그리고 뭐 요즘에 세차용품들이 워낙 뭐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냥 세차용품으로 세차를 하셔라. 이런 거는 그냥 뭐 일상생활에서 복도 닦을 때 뭐 거울 뭐 이런 거 닦을 때 쓰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제가 지금 또 굉장히 다양한 용품들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재밌는 리뷰로 돌아올 테니까 또 다음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Oh.